진기록 석유 신독 악영분 독에선 나 급살충 끝. 봐라 다 외웠지? 언능 내한테 어무이라 해봐라. 언능 해봐라. 섬세히 넣어. 예, 원장님. 아니, 언제 그걸 다 외웠어? 네가 방금 외운 약성가 말이다. 며칠 전에 이씨아재가 책을 주셔서 한번 외워봤습니다. 그럼 며칠 사이에 그걸 다 외웠단 말이야? 예, 왜 그러십니까? 그럼 너도 다 외웠니? 아직 다 못 외웠습니다. 에헤이, 그렇다고 죄인처럼 그럴 필요 없다. 네가 정상이야. 그래도 조금은 외웁니다. 해볼까, 얘? 됐다. 어쨌든 대단하구나. 며칠 사이에 그걸 다 외우다니. 아닙니다. 아, 참, 원장님.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. 뭔데? 아까 이씨아재가 약재를 주시면서 이거는 끓음으로 담기락 하고 아까 쩌누마가 두고 간 거는 불에 볶으락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? 궁금하니? 예, 궁금합니다. 아, 지금은 좀 바쁘니까 이따 저녁에 얘기해 줄게. 예, 감사합니다, 원장님. 그래. 택사구안 지종갈 제득통리만갈 창포사무계심류. 이번 달 지방 판매팀 영업 실적입니다. 그런데 그 호남선 팀에 비해서 경선 팀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서 큰일입니다. 사장님? 뭐라고 하셨어요? 경선 팀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요. 얼마나 줄었어요? 지난달에 비해서 15%나 줄었습니다. 그 이유가 뭡니까? 뭐 아무래도 담당 영업부에 무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. 어떻게 할까요? 아, 참, 그 아이 말입니다. 그 사장님께서 대구에서 데리고 왔다던. 그 애는 왜요? 얘기를 들어보니 그 대구 약정 골목에서 꽤나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 애를 경선 팀으로 돌려서 일을 좀 배워보게 하는 건 어떨까 해서요. 그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, 사장님. 머리가 좀 아프니 얘기는 나중에 하죠. 예, 그럼 쉬십시오. 그땐 미안했다. 앞으로는 절대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. 학교 다녀오나? 내 방으로 따라와. 와, 오늘도 숙제가 뭐 잘못됐나? 아니, 아주 잘했어.